네, 제가 수박을 심고 싶어가지고 수박 5종을 주문했었어요. 수박이 커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담고 싶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베란다고요.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소통해 가면서 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혼자 카메라 들고 베란다에서 어색하지만 찍어볼게요. 일단 이거 잠깐 칼을 갖고 해야 돼. 자, 약간 상태 괜찮은 거지? 이거 두 명이 빠져 있네. 수박이 이렇게 작구나 처음에는. 신기하죠? 원래 상추심을 요고 상추심을 요고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마사토랑 크기랑 다 깔아놓은 거를 아 안되겠어. 얘네를 수박이 먼저 왔으니까 상추는 지금 여기다 심었어요. 예전에 쿠키 만들면서 찍었던 거. 근데 새싹이 났네요? 이거는 좀 더 나오면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해볼까? 하나, 둘, 셋. 저도 사실 잘 못해요. 이렇게 해보면서 배워나가는. 아 이게 흙이 조금 주저앉을 수도 있어서 뭐 일단은 아이고 이게 흙이 한 번씩 물을 안 주면 이게 한번훅 패이더라고요. 흙만 넣으면. 아 이거 설명을 하기가 힘드네.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아 이거 뭔지 얘네들 크면서 이렇게 만날 것 같지 않아 서로? 일단은 처음이니까 수박은 고창 살 때 제가 수박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수박을 또 워낙 좋아해서 문득 수박을 키워서 여름에 진짜 수박을 먹고 수박 주스를 해 먹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5종부터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얼만큼 클지가 가늠이 안 되니까 제가 처음에 상추 심을 때도 상추가 얼마나 크는지 몰라서 좀 위치 조정이 실패했거든요. 이게 5종을 옮겨 심을 때 5종에 있는 흙을 그대로 써야 좋대요. 다 아시겠죠? 휴. 오, 시골 냄새 난다. 얘만 너무 거리두기네? 아, 이거 하나 남은 거 어떻게 하지? 혹시나 식물 전문가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많이 조언해 주세요. 자 이제 물을 자 일단 수박 심기 완료. 여기 반대 이제 살짝 돌려서 반대에다 딸기 심을게요. 아 이거 딸기 씨를 심을까 했는데 딸기를 심어서 만약에 엄청 큰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게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한 거 일단은 빼서 좀 이렇게 넓은 데에다가 넓게 넓게 해야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여기는 수박만 오로지 수박만 그게 맞겠죠? 이게
저희가 시중에서 그 판매된 수박 크기가 아니라 좀 작은 수박이에요.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되게 큰 오렌지 크기? 잘 키워서 수박을 직접 먹을 수 있다면. 이런 건, 아, 너무 넓은 거 아니야? 아, 일단 모종 심기 완료. 자, 이름은 나중에 지어주고요. 오, 신기하다. 뭔가 이렇게 찍으니까. 어우, 모자. 가면은 머리 감고 나올게요.